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이제 끝났는데 너무 힘드네요 진짜. 아, 하지만 힘들게 하고 나서 코어랑 유연성이 레벨업 한다면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제 미용실로 출발해 볼게요. 특별한 미용실인데 제 머리를 그동안 수많은 미용사들 분께서 이렇게 만지셨는데 강한 머릿결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마음에 든 적이 없었는데 지금 가는 미용실은 제가 여태 26년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머리 스타일을 내시는 전용 미용실이 딱 생겼어요. 거기로 지금 가볼 예정입니다. 아, 필라테스. 아, 영혼이 빠져나간 느낌. 비 시즌에 이렇게 활동량이 조금 적다 보니까 탄수화물 최대한 안 먹고 단백질 위주로 밥을 먹고 있는데 몸에 힘이 없어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닭가슴살 샐러드 먹고 바나나 주스 먹고 가른 거, 점심에는 밥도 안 먹고 왔거든요.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안 되실 텐데. 먹을 거면은 유산소 운동 많이 하면 되는데 유산소 좀 힘들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지금. 먹은 날에는 좀 뛰고 안 먹은 날은 좀 쉬고. 근데 유산소 운동만 하면은 하겠는데 뭐 웨이트도 하고 기술 운동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집에서 롤도 하고 시간이 좀 부족해요. 이제 또 시즌 때는 또 게임을 많이 못하니까 비즈니스 때는 그래도 즐기고 있죠.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 팬분들께서 제 롤 실력이 잘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냐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피지컬을. 그리고 제가 원래 롤에서 빅토르 진짜 장인인데 빅토르가 챔피언이 좋아져가지고 세졌는데 제가 또 이제 날개를 달고 있어요 지금. 그냥 티어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데 골드 1위더라고요. 빅토르 하면 그래도 누구한테나 다 인정받죠 제가. 그리고 이 미용실을 가게 된 이 계기가 있는데 원래 우진이가 다니는 데인데 우진이가 진짜 형 머리 진짜 완전 자기랑 한번 자기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근데 내가 확실히 잘하냐고 실력자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자기 머리를 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진이 머리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단정하게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비싼 데는 다 다녀봤는데 다 약간 하고 나서 아 돈이 좀 아까운데 여기는 진짜로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진짜. 디자이너 분께서 관두실 때까지는 저는 부산에 있어도 부산하러 머리 가야죠 뭐. 26년 만에 찾아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내 히어로그는 팬분들이 많이 봐주시려나? 정우를 데리고 나왔어야 됐나? 그냥 피처링 느낌으로 정우가 나왔어야 됐어. 이거 그 뭐냐 썸네일에 정우 이렇게 붙여주세요. 정우 그냥 야구하는 사진이라도 이렇게 썸네일에 걸어놓으면 그래도 몇 분이라도 보시지 않을까? 와 날씨가 진짜 구름 한 점 없는 날씨.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너무 제 얼굴만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풍경도 담아볼게요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조금 안 먹으면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길 가면서 밥집만 보이면은 이게 침이 고여가지고 힘드네요 진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가끔 드는 생각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미용실 다니고 운동하고 필라테스 할 수 있는 것도 군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 지켜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군인들한테. 밤낮에 지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안 알아주는 게 슬픈 일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몰랐거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뭐. 아 진짜 군대에서 진짜 군신만 쓰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3시부터 4시면은 2시 한 40분에 일어나서 전투복 입고 또 제가 무서움이 많은데 군인 정신으로 다 깜깜한 데까지 가가지고 체크하고. 군대가 진짜 많은 거를 바꾸게 했죠 저를. 군대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요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미용실 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그렇게 극찬했던 미용실.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형. 말 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색해. 필라테스 끝나고 와서 입장이 좀 이래도 이해해주세요. 저는 형을 보여주고 형이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우세요? 오늘 저희 친해지는 날인데. 아, 그럼 머리는 어떻게 해? 그냥 머리로 하던 대로? 포마트도 해보고 싶어요. 포마트? 네. 포마트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아 그래요? 부품을 꼭. 아 무조건 발라야 돼요? 아 그거는 바르면 너무 그거는 그러니까 그, 운동할 때는 그거는 힘들지. 그냥 평소랑 그냥 똑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머리가 조금 특별하죠 제가? 많이 어려운 머리. 아 많이 어려운 머리. 진짜 두꺼운 편이고 제 분도 잘 안 먹을 거고. 제일 좋은 건 일단은 탈모가 없으니까. 아 확신할 수 있어요? 탈모 없는 거? 아 예 탈모는 안 할 것 같아요. 간단한 커트를 지금 딱 진행했습니다.
딱 봐도 깔끔해졌죠? 이제 머리를 이제 누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지금 워낙 많이 뜨기 때문에. 보통 한국인들 머리보다는 센티한지. 그니까요. 머릿결이 좀 얇아지고 싶다. 이러놓고 나중에 탈모면 얼마나 슬플까. 어릴 때는 이제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코치님이 이제 미리수를 말해주면은 전 진짜 그 미리수로 잘랐거든요. 얘를 9mm 자르라고 오라고 하면은 9mm 잘라왔거든요. 너 왜 이렇게 기냐고 맨날. 다른 애들 잘라 보이는데 저는 머리가 세고 속도 많으니까 길어 보이니까 이 코치님들이 막 밀도가 너무 촘촘한 거지. 그쵸. 형 오늘 반팔 입으셨어야 되는데. 형은 평소에 맨날 반팔 입고 계시던데요. 몸이 저보다 더 좋아요. 진짜 반팔 입으면은 딱 봐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팔뚝이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운동 배워야겠어. 그걸 미용하면서 네 미용할 몸은 아닌 것 같다고. 맞아요. 아 진짜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미용을 한 지 얼마 안 되셨나. 운동하신 것 같은데 몸이. 운동하다 늦게 배워. 네. 헬스장 제대로 간 거는 1년 반?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재능충이다. 1년 반 만에 이런 몸. 운동을 10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 저런 몸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 머리 왜 지붕이 있어요 지금? 비 오면 안 맞겠다 나. 이 머리의 장점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지 새집이 잘 안 지더라고요. 단점 열심히 씻었는데 사람들이 야 너 왜 안 씻고 나왔어 이래. 안 씻어도 씻은 줄 알 때가 있고 씻어도 안 씻은 줄 알 때가 있어요. 한 두 살 정도 어려진 것 같은데 정우랑 혜성이 정도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정우랑 혜성이 인정? 네 저 머리 감으러 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머리를 어떻게 감겨주시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봐볼게요. 파랗게 아우 좀 힘들긴 하네요. 어깨 보강 운동하는 것 같아 지금. 저는 이거 할 때가 진짜 좀 느낌이 좋아요. 거품 모극하는 느낌. 내가 하면 왜 거품이 이렇게 안 나지? 내가 집에서 내가 해도 안 나. 아 진짜요? 내가 집에서 내가 해도 안 시원해.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게 제일 시원해. 그니까요. 아프니까 아침에는 네. 그냥 머리를 시원하게 감는 거랑 빨리 감는 거야. 그쵸 그쵸. 다 똑같아 근데. 끝났다. 개운해. 자 끝났습니다 머리가. 어때요? 형 아무거나 아니에요. 아무거나 360도 한번 해주세요. 360도로 제 발 쓰거든요. 감사합니다 형. 아, 네. 저는 이제 특별한 손님과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요. 해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저는 좋아요. 저는 깜깜한 게 좋기 때문에. 왜냐면 깜깜하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근데 항상 오늘 만나는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좀 이 친구가 행동이 느려가지고 제가 항상 기다리는 편이라 오늘도 제가 먼저 가고 있어요. 어디야? 얼마나 왔는데 1km인데 22분 찍히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믿어줘야 되나요? 그냥 자기가 늦은 것 같은데 1km가 22분 걸린다는 거짓말 치고 있네요.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어. 나 지금 추위에 벌벌 떨고 있어. 배고파 빨리 좀 와. 오늘 밤 너가 살아. 빨리 와. 여러분 오고 있대요. 낮은 포복으로 오나? 1km에 어떻게 22분이 걸리지? 아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 나홀로 산다. 나홀로 집에 도둑 컨셉이야 오늘? 왜? 어? 바로 특별한 손님은 김혜성. 뭘 특별한 손님이야. 그거 갔다. 이거는 그거 안 좋은 발언이에요. 그래? 형씨가 생각도 없어? 어? 내가 널 생각해서 해줘도 뭐라 하냐. 네가 맨날 나 이렇게 뭐라 하잖아. 뭐만 하면. 그건 형이 잘못한 거고. 말했잖아. 가져와서 여기서 하는 거. 먼저 넣은 다음에 형은 나 덕분에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뭐해 도를 못하는데. 그럼 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러닝 아예 안 뛰어? 여러분 공개 김혜성의 실체예요.